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컴퓨터로 고사양의 편집 작업을 컴퓨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할 정도로 매일같이 만들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무겁게 사용을 하는 유저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를 맞추고 한 2-3년 정도가 지나면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래야지 쾌적하게 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가상화폐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서 코인 채굴기 막 이만한 거에다가 막 그래픽카드를 막 딱딱딱딱 꼽아서 막 돌려가지고 막 캐고 있고 막 이러니까 데스크탑을 업그레이드를 할 시기가 와서 내 컴퓨터가 지금 버벅버벅거리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 할수록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속이 막 타들어가면서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래픽카드 값이 막 하늘을 쭉 올라가가지고 정확히 뭐 일론 머스크 영화 그 좋아하는 그 행성까지 막 갈 것 같으니까 언젠간 회사는 갈 거니까 와 진짜 뭐 업그레이드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래픽카드 하나 사고 CPU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치면은 냉전을 사양에 M1 맥북 프로보다 더 비싸. 그럼 이런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작업을 하면서 이게 멘탈 터지고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거 막 날려먹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일할 힘이 있는데 컴퓨터가 안 따라줘갖고 자꾸 내 시간을 갉아먹고 있어. 아 뭐 도루마무냐고 막 처음으로 되돌리게 하고 있어. 막 몸이 떠가지고 막 아 미쳐버려.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편집을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 시간이 사라진다고. JJTV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는 그래픽카드 값이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뭐 완전히 막 싸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살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지포스 RTX 3080 Ti. 하! MSI 슈프림엑스 제품이고요. 한 170 몇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 뭐 지금 그래픽카드 성능 순위표 막 이런 거 보면은 3090Ti가 거의 최강급인데 300만 원이 훌렁 나가버리니까 그거보다 반가격에 한 뭐 2위 3위 하는 그래픽카드를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겠다 해서 산 거예요. 물론 3090Ti로 갔으면 더 좋은 성능을 썼겠지만 그만큼 내 통장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성비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것도 좀 비싼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사양 작업을 자주 하니까 이건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영롱하다 영롱해. 근데 이 그래픽카드만 바꿀 수는 없잖아요. CPU도 조금 오래됐으니까 또 바꿔줘야죠. AMD 라이젠 5950X 지금 라이젠 CPU 나온 것 중에는 뭐 최강이죠 이게. 아 이쁘다 이뻐. 이렇게 두 개를 사면은 파워도 왠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MSI MPG A1000G 요 세 개를 끼워가지고 제 컴퓨터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합시다. 야 근데 이거 파워 진짜 무겁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윈도우 PC들은 어떤 부품이든지 사양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무게는 무거워지고 크기는 무시하게 커지고 스몰 타워 갔다가 미들 타워 갔다가 빅 타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파워. 이렇게 눈에 많이 띄게 이런 부분이 어차피 컴퓨터 안에 심어놓으면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뭐 이쁘게 잘 뽑았네요. 요즘에는 요 80 플러스 뭐 골드 요런 거 인증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00W 짜리를 사도 그게 700W까지 출력이 안 나온다 뻥 파워다 막 요런 것도 많은데 요즘에는 인증이 좀 있어가지고 저 같은 좀 커말못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냐? 뭐 이렇게 파우치까지죠? 케이블들, 파워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이젠 5950X 좋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써야죠. 작업할 때 너무 답답하니까. 어 이거 근데 써멀 안 들어있니? 써멀이 안 들어있어? 어씨 써멀 그리스 남는 거 없는데? 오늘 못하나? 싹 와 씨. 차마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가 막 뒷면을 막 확인을 해봤네. 야 아무튼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진짜 써멀 안 들어있는 거 좀 에바네? 옛날 거에 있나? 옛날 것도 아 정품 써멀 발랐을 텐데 기쿨 안 쓰고 있던 건데 써멀 없음. 아 망한 거 같은데? 이 순간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어디 사러 갈 수도 없어 지금 아쉬워. 벌써 12시 넘었음. 새벽 3시 왔다. 뭐 언박싱까지 하고 뭐 다시 카메라를 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망의 3080 Ti. 아 슈프림 엑. 와 이 박스 봐. 이 박스가 막 반겨주네. 막 헬로 해주네. 막. 헬로. 와 이거 박스 여기 그 예? 그 카드 그 입체 카드 인쇄하듯이
짠 안녕 하고 아씨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가격이나 좀 싸게 해주지. 뭐 How to upgrade your PC with 뭐 이런 거 있고요. Join MSI Reward Program Now. 뭐 그래서 막 플래티넘 카드 막 이런 거 주나 봐. 아 MSI 거 살 때마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막 그 정도로 많이 사진 않아? 진짜 뭐 몇 년에 한번 살까 막. 야 이건 좋다. 패드 마우스 패드 이거는 좀 센스네. 이거는 좀 슈프림 이거 산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야 이거 까리한데? 야 이거 빼고 한 5만원 빼주지. 아무튼 뭐 그래픽카드가 뭐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쵸? 뭐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이걸 비싸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비싸긴 비싸. 이게 왜 그래픽카드를 아우 껴놓고 그러면은 크기가 꽤나 있잖아요. 묵직해. 이게 그래픽카드야? 그래서 딱 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너무 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렇게 휘어있던 거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 지지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워낙에 거의 짱돌 무게다 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짱돌, 아, 짱돌이래. RTX 3080. 아, 야, 쉽게 안 들어. 와, 몸이. 야, 이거 카메라에 줌 좀 빼야겠다. 이거 너무 크야. 와 이거는 진짜 컴퓨터 안에 심으면 컴퓨터 못 들겠는데 무거워서? MSI에서 짱돌 두 개를 해가지고 한 200만원 들었네요? 와 이거 진짜 까리하긴 하다 이거. 와... 와 씨... 무겁다. 이게 소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조용하다며. 컴퓨터에다 다 꼽아주면 되죠. 예, 꼽아주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써멀그리스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대충 10시간 후 왔어요 왔어요. 써머를 사가지고 왔어요. 야 써멀 그리스 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의 타이밍을 미루다니. 요거 하나는 보관을 해놔야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써머를 제도포를 했었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오케이 완벽하고만. 야. 와 먼지 봐라 이거. 먼지부터 어떻게 해야겠는데. 만두 비켜봐요. 와, 마이, 먼지 봐라, 이거. USB 쪽도 빨아줘야지.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이 편집용 컴퓨터의 사양을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뭐 나쁘지 않거든요? CPU는 이제 조금 급이 떨어져 보이지만 뭐 그래픽카드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뭐 괜찮아요. 최근에 램도 더 사서 껴놓고 뭐 SSD도 더 추가하고 막 이래갖고 아 나쁘지 않은데 아 왜 자꾸 버벅거리고 멈추고 왜 그럴까?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 자꾸만 멈춰. 와, 씨. 와, 진짜, 와, 나, 씨. 아, 이거 나 날아갈 것 같은데. 몇 분 날릴래, 나. 그리고, 잠시 후. 이것도 뭐야, 하얀 화면. 아, 정말, 씨. 오, 살았다. 오, 살았어. 오, 맨. 진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네요. 만약에 오늘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문제가 똑같으면은 이거는 솔직히 더 이상 컴퓨터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를 옮겨야 돼.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 아예. 맥북이나 뭐 맥 스튜디오 이런 거 사가지고 파이널 컷 프로를 쓰던가 해야지 그건. 하여튼 머리가 아픕니다. 컷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자막을 입힐 때 이제 미칩니다. 그냥 이게 얼마 전에 작업했던 파일인데 얘가 뭐 요런 식으로 난도질이 막 돼 있거든요. 카메라 층이 보통 뭐 두 개, 세 개 막 이래요. 이걸 정돈을 안 해놓고 세 트랙 중에서 막 필요한 트랙을 갖다 위로 올려 쓰고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제가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지금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지워볼게요. 백스페이스 이런 데니까? 몇 초 있다 반응을 안 되니까? 어떻게 편집을 해 이러는데. 나는 지금 손을 놓고 있어. 근데 지금 입력이 되고 있어요. 미치겠다 진짜. 이런다고 20몇 분짜리를 이거를 참으면서 계속 프로그램 껐다 켰다 하면서 이러고 편집을 하고 있다고. 이거
CPU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픽카드도 1% 2% 막 이러고 있어. 메모리는 최근에 좀 늘려나가지고 메모리 사용량이 원래는 막 70%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느려 이러면. 근데 이렇게 재부팅을 하면은 또 괜찮아져.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입력돼가지고 아 거의 작업을 진짜로 못할 수준이야. 맨날 재부팅했다 다시 켜, 오류 나면은 프로그램 껐다가 켜서 리셋해, 뭐 캐시에도 비우고 설정도 이것저것 다 바꾸고 하루에 한 8, 9시간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2시간 정도는 컴퓨터 다시 껐다 켰다, 프로그램 다시 껐다 켰다 막 이런 오류들 해결하는 시간으로 보내. 이게 얼마나 아까워. 2시간을 빨리 끝냈으면 조금 더 쉬기라도 하던가 아니면 2시간 더 일을 해서 일을 더 빨리 끝내던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비우 효율적으로 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낸가, 그게 이렇게 화를 낼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조금만 이제 원본 파일 좀 4K 이상으로 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아 이거 나사로 풀어야 되는구나. 청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개털이 어딜 가도 다 우리 만두랑 쿠키털. 아 훌륭해. 파워 풀어주고요. 저 예전에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이거 내가 이거를 뜯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면 내가 컴퓨터를 지금 한두 번 뜯는 게 아니야. 여러 번 뜯었어요. 아주 그냥 진절머리야. 아우 먼지 좀 빨아주고 와 새로운 파워로 갈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W 파워였네. 700W 마이크로닉스 거. 그래서 그대로 빼서 얘가 메인보드. 와씨 세게도 껴져 있네. 옮겨 껴주고, 와, 아우, 손가락 앞에 장갑 끼워야겠다. 껴주고, 또 같이 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쪽은 시마이. 심각한데, 여기? 와, 씨. 자동차 엔진이야? 와, 이 정도면 거의 컴퓨터가 뭐 제2의 기능을 하고 있었네요. 공기청정기. 덮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덮어졌어. 덮어졌어. 뒷뚜껑은 이제 다 땄습니다. 이제 볼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집어. 이씨야. 뒤집어. 오케이. 청소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깨끗할 거야. 몇 번째 뜯는 건지도 셀 수도 없어, 이거. 자, 그러면. 요 앞에도 팬이 좀 지저분해서 얘를 좀 봅시다. 아니 얼마 전에 청소했는데 이거 먼지가 이게 웬 말이냐 이건? 이야 여기 하얘 지금. 이 까만색 PC가 먼지에는 진짜 이게 안 좋아. 약간 조금 까만 차가 때 안 탈 것 같아서 샀는데 먼지 많이 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원래 까만색이다 이거. 주저앉아 버렸다 먼지가. 닦아야지 뭐. 먼지가 좀 과해갖고 막 팬을 막아버리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지난번에 청소할 때 거의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통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열을 못 빼준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거를 찍고 있는데 청소 영상이 되겠네. 그냥 맥 살 걸 그랬나. 맥을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사양들을 셀렉을 해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거의 60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 이 윈도우 컴을 업그레이드를 더 해서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 나랑 오래 함께 했으니까 지금 3년 넘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PC인데 미운 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샷건 여러 번 치면서 그리고 컴퓨터도 발로 몇 번 찼던 것 같아. 만약에 이걸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 맥으로 가야죠 뭐. 그럴 땐 어쩔 수 없지. 아니 나도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좀 행복의 지름길일 수도 있어. 스트레스 덜 받고 진짜 일하면서 앵간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업그레이드를 하는 김에 청소도 한번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야. 네, 아무튼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600만원짜리 맥을 사면은 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안 받고서 작업을 잘 할 수 있는데 왜 안 샀냐. 이게 지금 M1이 스튜디오에 울트라까지 박힌 게 나와가지고 조금 끝물이거든요. 이제 뭐 M2 나온다 막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M1 맥스가 탑재되어 있는 맥북 프로가 지금 거의 지금 사양이 제일 좋은 건데 맥스가 아니고 이제 울트라를 탑재하거나 M2를 탑재하거나 막 이런 것도 금방 나올 것 같아갖고 지금 사면은 뭔가 홍보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좀 우와 이거 뭐야? 진작에 뜯었어야 됐네 이거. 여기까지는 안 뜯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야 진짜 공기청정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무튼 흑우가 되기 싫어서 일단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흑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 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몰라. 이 컴퓨터도 그렇고 처음에 맞췄을 때는 쌩쌩하게 잘 돌아가. 그러다가 좀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업데이트 몇 번 되고 그러면 아 이게 솔직히 이게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최적화를 시키고선 시장에다 내놔야지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들어서 그걸로 피드백을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니,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자꾸 업데이트만 되는 그런 느낌이야. 빨아. 으아. 와 이거는 근데 만약에 업그레이드 했는데 편집할 때 별로 나아지는 거 없으면 뭐 게임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꿨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진짜? 아 물론 이걸로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그런 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오늘의 업그레이드로 맥을 안 사도 되길 바라봅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 목적인 CPU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크라켄 쿨러인데 요거 풀면 되죠. 순서가 대각선으로 한번 가주고 여기 봅시다. 응? 오 뭐야 이거 써머리 이렇게 된 건가? 어우 CPU가 이렇게 딸려 나오나? 와 돌덩인데? 아 얘도 나름대로 비싼 몸이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써머리 거의 떡칠이 돼 있어요. 떡칠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안 떨어질 정도라고? 어 됐다. 완전히 막 굳지는 않았네. 이게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엉겨붙어 있었어. 얘를 조금 덜어내면서 닦아줘야겠어요. 이 써멀의 늪에서 정체를 써멀써멀 드러낸 3900X 이것도 정말 잘 썼어요. 자 이제 요거를 닦을 차례인가. 이렇게 떼서 긁어서 라이젠 9 590X 이거 딱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 부분 확인하면 됩니다. 다 사선으로 파여 있는데 얘만 사각으로 파여 있거든요. 여기 밑에를 보면은 여기도 사선이거든요 모서리가. 근데 여기만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맞춰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되고 살짝 해가지고 똑. 이제 써멀 발라줍니다. 적당하게 짜야 되는데 이거 당구장 모양으로 하는 게 잘 발린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오 손 떨려. 아 앞으로 잘 부탁한다네 친구야. 잘 부탁합니다. 쿨러 얹어주고 일단 손으로 살살 조여주고 대각선으로 이 써멀 그리스가 잘 밀착이 돼가지고 펼쳐질 수 있게 조여주면 됩니다. 세게 오케이 완벽. 아 그래픽 카드 꼽아봅시다. 만두야 이게 잘 돼야지 아빠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 거야. 알았어? 우와 뭐야 씨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안 얹어질 것 같은데. 어 아 된다. 와 이거 진짜 간신히 들어간다. 와 이거 쿨러 떼고선 기본 쿨러로 바꿀 뻔. 아, 집중을 해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딸깍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야 파워 하나 더 꼽아야 돼? 미쳤다 이거. PCI 잭 두 개로 안 됩니다. 하나 더 꼽아야 돼. 이거 크기도 꽤나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랑 무게감부터 달라. 이 봐봐 길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거기네. 아 전원이 3개가 들어가? 먼저 확인하고 아까 뒤에 땄을 때 넣어놓을 걸. 아 정말 씨. 아 됐다. 와우 끝났다. 지지대이 오케이 일로 빼줄까? 덮어! 아.
완료. 잘 되는지 조금만 쉬었다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5950X, 3080Ti 둘 다 인식이 됐고요. 부팅도 잘 됐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 안에 핵심 부품 두 개 CPU, GPU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벤치마크 점수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보다 훨씬 좋겠죠? 그래도 지금 정도 옵션이면은 현존하는 컴퓨터 중에 거의 최상급 수준이에요. 3090Ti까지 못 갔지만 짱짱하지. 야, 씨. 싱글코어는 거의 뭐 400점 넘게 차이 나고 멀티코어가 한 1600-1700점? 많이 좋아졌어. 그래픽도 돌려볼까? 과연 점수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 야, 그래픽도 점수 엄청 올라갔네. 아니 뭐냐고. 와, 거의 6000점이 넘는데 차이가? 야, 이 벤치마크 점수 봤을 때 솔직히 CPU는 막 차이가 나긴 하는데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픽카드가 거의 뭐 1.5배 정도는 좋아진 게 아닌가. 아, 이 정도면은 작업할 때 조금 기대해볼 만은 하겠는데요. 솔직히 이 컴퓨터 가지고 작업이 버벅거리면은 이거는 진짜 윈도우와 어도비의 문제야. 진짜 애플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 그래픽카드랑 CPU 값 들여갖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래도 버벅거리면은 안 되지.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이렇게 띄워놨는데 자막 한번 수정해보겠습니다. 원래 안 되던 실시간으로 타자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화용 가나 가라 JJ. 아니? 이럴 수가? 포토샵도 켜놨는 걸? 뭐라? 야, 씨. 아니 이걸 내가 진작에 바꿀 걸 그랬나? 원래는 포토샵을 키는 순간 망했어요. 거의 간단하게 막 눕기 따는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원래는. 자, 눕기를 따놓고 이것도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멈췄어. 눕기까지 땄는데 자막이 실시간으로 타자를 치는 대로. 브라보. 거기다가 지금 크롬창도 한 3개 띄워놨고요. 이거 재생해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사실 이렇게 창을 많이 띄워놓는 거는 메모리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쾌적하네. 원래보다 훨씬 쾌적해졌다는 게 이미 확인은 됐지만 요거를 제가 미리 작업이 돼 있는 거에서 수정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어가지고 영상 한 편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체감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찍은 이 컴퓨터 업그레이드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하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체감을 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테스트하면은 렌더링 속도로 많이들 테스트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렌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업 끝나면 돌려놓고 막 자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걸리던지 그게 막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작업할 때 얼마나 버벅이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그래서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요? 일주일 후. 네, 이렇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금 이 동영상 제가 직접 편집을 한 일주일이 좀 안 걸린 것 같은데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원래 쓰던 컴퓨터보다 작업이 쾌적하냐? 예, 조금은 쾌적했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이 끝이었어요. 아니,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원래 컴퓨터보다 나은 점은 뭐였냐? 프록시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4K로만 올려서 작업을 해도 원활하게 프리뷰도 되고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이 편집 프로그램이랑 포토샵을 같이 켰을 때 편집 프로그램에 자막을 쓰면 그게 너무 느려져서 그것 때문에 킹받고 빡쳐서 바꾼 건데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을 같이 돌리면 똑같이 느려. 와, 씨. 아, 이것도 이러네. 이게 뭐냐고. 편집을 하던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부품까지 업그레이드 해서 거의 탑티어급의 컴퓨터를 맞춰놨음에도 거의 프로그램 두 개를 돌리면은
느려진다? 아, 막 돈도 아깝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 내가 프록시로 편집을 안 해서 그런가? 프록시라면 괜찮을까? 그래서 첫날 편집을 하다가 프록시를 돌려놓고 잤어요. 그래서 다음날 프록시 링크를 걸어놓고선 작업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포토샵을 안 켜고 편집 프로그램만 켰을 때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근데 포토샵이 켜지는 순간 느려져. 우와, 씨, 내 돈! 아, 얘 또 이러네 이거. 아, 씨, 멘탈 터지고 오늘. 아, 진짜 멘탈 터지겠네. 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그래. 아니, 원래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도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만 돌렸을 때는 잘 돌아갔어요. 다만 지금 업그레이드한 컴퓨터가 요만큼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렌더링 속도도 빨라졌겠죠. 근데 제가 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렌더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업의 효율성, 작업의 쾌적함이 제일 중요한 건데 똑같다고. 내가 지금 200만 원 넘게 들여서 지금 내가 뭘 한 건가 싶습니다.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진짜로 제가 그동안 편집하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뭐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뭐 설정부터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프리미어 프로 조금 더 원활하게 쓰는 방법들 해서 유튜버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다 해봤어. 안 돼. 심지어 한 15분 20분이 넘는 영상을 한 시퀀스에다가 이렇게 쫙 배열을 하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느릴까 해서 분할해가지고 막 3분씩 4분씩 분할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도 느려. 자막이 안 써져. 와, 진짜 개킹 받는다 진짜. 뭐 물론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고 원래보다 조금은 더 쾌적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쓴 거에 대한 후회는 있어요. 커. 아, 업그레이드 안 했어도 솔직히 편집 프로그램만 돌렸을 때는 꽤나 쾌적했어요. 이 포토샵이랑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그거에 대한 문제였지. 아, 이쯤 되면은 어도비에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까지 컴퓨터 사양을 좋게 맞춰놨는데도 여기서도 안 돌아가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아, 물론 그냥 FHD 영상을 편집을 하시거나 4K 영상을 편집을 하시더라도 카메라를 한 대만 쓰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쓸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큰 고통을 겪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브이로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메라 한 대만 쓰는데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뭐 가끔은 있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다고 원래 4K로 찍어서 편집하던 거를 화질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면은 좀 그러기는 싫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진짜 별거 아닌 영상일지라도 그래도 내 욕심이 조금 뭔가 무거운 작업을 하더라도 뭔가 최대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편하고 깔끔하고 막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자꾸 돈을 들여서 장비도 바꾸고 카메라도 바꾸고 뭐 컴퓨터도 바꾸고 막 이러는 건데, 컴퓨터를 바꿨는데도 별로 큰 의미와 효과가 없고 작업하던 시간 오래 걸리던 거는 똑같이 오래 걸리고, 다만 조금 좋아진 점이라면은 예전보다 오류는 덜 났다는 거? 아, 근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프리미어에다가 바로 올리고 막 이런 건 당연히 편집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돌렸을 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막까지 안 써질 정도로 답답해지는 거는, 아니 그렇다고 이미지 하나 삽입할 때마다 프리미어 프로 껐다가 포토샵 다시 켜고 거기서 이미지 잘라서 저장해놓고 포토샵 다시 끄고 또 프리미어 다시 켜고 이러면은 내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컴퓨터가 생방송용 컴퓨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편집용 컴퓨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두 대를 켜가지고 편집용 PC에는 프리미어 프로 켜놓고 방송 송출용 컴퓨터로 쓰던 거에는 포샵을 켜놓고 두 대의 컴퓨터를 다 활용해서 뭐 멈추지도 않고 쾌적하게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또 전기세가 더 나가. 뭐 저뿐만 아니고 뭐 외국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프리미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지금 한 5년 넘게 쓰는 편집 프로그램이 프리미어 프로라서 사실 손에 많이 있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바꾸러 엄두를 그동안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내가 쾌적하지 않게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프로그램이 오류가 빈번하고 작업 처리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서 내 시간을 하루에도 2시간, 3시간씩 더 갉아먹고 있고, 아쉽지만 이런 효율성 측면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 저는 앞으로 맥으로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갈 준비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로 옮겨간다고 한들 바로 적응을 해서 바로 영상을 뽑아서 나는 올려야 되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여태까지 두려워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맥을 사서 영상을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고 옮겨 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확
갈아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맥을 사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M1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같은 걸 사면은 좀 너무 끝물이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더 위에 모델이 나올 거고, 중업 정도의 컴퓨터를 하나를 사서 먼저 시작을 할까, 아니면은 좀 존버를 타서 더 상위 칩셋이 탑재된 맥북 프로가 나오면은 거기부터 시작을 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은 많은데, 아무튼 제가 조만간 몇 달 안에 애플 컴퓨터를 구매해서 언박싱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생각이 아니고 결심을 하게 되네요. 뭐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게임용 컴퓨터가 생겼네요. 오늘 영상은 조금 씁쓸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와, 영상 만드는 동안 그래픽카드 값 얼마 떨어진 거냐? 15만원 떨어졌는데. 내가 사기만 하면 다 떨어지냐? 근데 뭐 그래픽카드 15만원 떨어진 거는 괜찮아요. 코인에는 30% 물렸어. 얼마나 났는데?